어떤 간증 4299 오래 참과 절제에 관해서 제2부에 대해서 저기 계속해서 말씀을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만에 늘 서울 갔다 오면서 완도 내려오는 길에 강진의 다산 초등을 지나쳐서 오면서 내가 대학 시절에 다산 뭐 교수님이 이렇게 다산 정약용의 동상을 이렇게 만드실 때 우리가 이제 가서 이렇게 몇뭐 저기 각 대학의 저기 학생들이 가서 석고를 이렇게 떠서 크게 내려 상반신하고 하반신 나눠서 내려놓았을 때그 이제 석고 땜빵 하는 것을 조금 약간 도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산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애착이 가고 한번 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오늘 드디어 갔어요. 근데 다산 정약용의 유배 생활을 이제 그 처소를 내가 보게 되는데 다산 초당이라는 게. 근데 그 환경을 볼때 만약에 그 유배 생활의 그 초당이 큰 절처럼 크고 웅장하고 넓은 공간이었으면은 내가 다산에 대해서 별로 대단치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산 초당에 보니까 아주 저기 나도 100년 된 농가에서 지금 이걸 헐어버리고 다시 교회를 지을 목적으로 지금 서울집이 좀 팔리면은 이 땅에다가 이거 헐어버리고 교회를 지을 목적으로 조각 성전을 지을 목적으로 있지만 다산 초당에 비하니까 여기는 궁전이더라고요. 우리는 방한 칸에가 뭐 침대도 식탁도 다 들어가고 성전까지 이렇게 뒤에 놓을 정도로 공간이 넓은데 그 다산 초당은 너무나 좁았어요. 아주 좁고 협소하면서도 간결하고 너무 검소한 생활을 보고 그래 그러면서도 목민심선이 뭐 여러 가지 학업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겼고 또 그분은 경제 수원의 뭐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유명한 걸 알죠. 경제학자이기도 했죠. 우리나라에 큰 업적을 남긴 참 거목인데 그분이 우리 다산 선생이 그 초당에 살 때는 너무나도 절제되고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다모왕이 다산을 다시 불러들이죠. 그래서 오늘 오래 참음과 절제가 바로 다산 선생의 모든 인품과 그의 삶 속에서 녹아나는 것을 나는 오늘 발견했어요. 참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유배를 당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은 유배 생활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백정이라든지 종이 자식을 낳으면 종의 자식은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백정의 자식은 또 백정의 아버지면 밑에 자식도 백정이에요. 양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선조가 그 아담이 범죄하여서 유배당해서 이 땅에 와 있는데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이 땅에 와 있는데 우리는 전부 유배된 다산 선생처럼 유배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제하고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당하면서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기생을 데리고 놀고 진수성찬을 벌려놓고 살면은 그 왕이 불러서 당장 사약을 내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래 참고 절제하면서 유배당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하고 하나님을 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오래 참고 또 절제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들여서 천국백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아담의 유배진 후손들이 사체하고 방종하고 호의호식하고 음란과 간통을 저지르고 절제하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볼때 그들에게 사약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약은 바로 지옥행위죠.
그러나 유배지에 유배당한 아담 후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어려운 중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담 후손이 다시 천국 백성으로 되도록 한양으로 불러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호의호식 가고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다산 선생의 초당을 보고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물질이 만능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라든지 환경 오염 자동차를 쓸데없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운전이 이번에도 보험회사에서 적게 써가지고 뭐 7만 원인지 돌려주더라고요. 그 약정한 것보다 차를 덜 굴렸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외출할 때는 읍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한 가지로는 절대 안 나가요. 뭐 하나요? 내가 무엇을 사고 또 우리 뭐 철물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또 구입하고 농사짓는데 뭐가 필요하다. 비닐을 사야 된다. 그랬을 때는 제일 짧은 곡선으로 면소재지 가서 뭘 사고 그다음 읍내 나가서 뭘 사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들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가지를 다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마트에 들려서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이게 리스트를 다 적어서 가서 그것만 딱 사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부 계획을 짜서 코스도 A코스로 가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 길에 한 대여섯 가지 일을 처리하고 오니까 불필요하게 운전을 많이 하고 뭐 왔던 길 또 돌아가고 이런 거 없이 잘 계획적으로 쓰다 보니까 환경 오염에도 안 되겠죠. 그게 차량을 덜 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점점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드는 데는 우선 자동차를 좀 덜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번 대여섯 번 나갈 일을 한 번만 나간다든지 또 나갈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모아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참 절제하고 오래 참는 살 일이 있으면 좀 참고 당장 그걸 대체할 다른 물건을 쓰고 한꺼번에 일이 있을 때 모아서 이렇게 다 갔다 오는 거 한 가지만 가는 게 아니라 대여섯 가지씩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해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개인적으로 16살에 옛날에는 조언을 했죠. 16살에 광산김씨 양반가에서 시집을 오셨어요. 16살이면 저 어린 아이잖아요. 16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19살에 우리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23살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19살 된 어린 그 처녀 그 결혼한 새댁이 뱃속에 임신한 채 청산과부가 된 거죠. 그 평생을 60까지 그 시부모 모시고 그 뱃속에 든 아이를 데리고 일생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오래 참은 인생이었죠. 요즘 같으면 19살이면 결혼은커녕 뭐 학교 다닐 나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식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친가 쪽을 보면요 수명이 길지를 못해요. 우리 또 증조 할머니는 40도 되기 전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40에 혼자 되셨다라니까 할머니는 무남동료 몇 딸이 부잣집. 그런데 이남 이녀를 낳고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2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유목자를 낳은 걸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증조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그 증조 할머니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이에 돌아가셨죠. 40이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조 할머니께서는 자기 딸이 40도 안 돼서 죽고 또 그
손주 우리 할머 할아버지는 23세 죽고 또 거기서 이제 유복자를 낳는 우리 아버지 앞으로 우리 이제 무람동자한테 재산을 다 줬는데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다음 남은 재산 가지고는 양자를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를 들여놓고 그다음 남은 재산 중에 우리 아버지 몫으로 땅을 놓은 게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버린 것은 전부 남한테 다 나눠줘 버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고조 할머니가 남긴 땅을 만 평이 넘는 땅을 지금 우리한테다 내려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은 남한테다 기부하고 그런 걸안 했더라고요. 그 고조 할머니가 자기 저기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다 재산을 다 줬는데 그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가 좀 많이 망했죠. 그게 많이 이제 잘못 사기도 당하고 그런데 그 남은 재산을 다 박박 긁어서 그것은 양자한테 주고 그다음 우리 자기 증손년이 우리 아버지한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 104세신데 그분이 저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토지들을 학교 운동장 짓는데 기부하시고 뭐 모슨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고 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증조 할머니 재산인 고조 할머니가 직접 준 그것을 팔지를 않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유산이기도 하고 그건 손을 대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 집을 전부 이렇게 우리 친가 쪽을 보면은 전부 부잣집이고 호의호식하다 그러니까 단명해요. 예. 단명하고 뭐 23세 돌아가시고 무슨 뭐 30대 돌아가시고 다 뭐,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90대 그리고 고조 할머니가 그래 오래 사셨어. 두분 외에는 없어요. 다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62에 돌아가셨으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에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62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100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 식습관은 뭐양그뭐그 집안이 양반 가문이고 아주 8대에서 정성 지낸 분이고 감봉이 내려오는 그런 집이지만 입도 짧고 많이 드시지도 않고 소식을 하면서 그 육식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뭐 비린내 난 생선 안 드시고 소식을 하시고 저기 그렇게 약간 가난한 그런 가정인데도 100세씩 사시고 다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장수를 하시고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이 그 장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기 모든 물질에 관해서도 절제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 음식에 까탈스럽고 조금밖에 못 드셔요. 우리도 간혹씩 봄철이면 우리 어머니 식성이 나와가지고 밥을 잘못 먹고 또 보통 때는 아버지처럼 미식 가고 또 우리 아버지는 대식가면서 미식가고 아주 저기 음식을 잘 드시고 또 대식가이시면서도 몸도 그냥 엄청 거구고 크시고 우리 어머니는 호리호리하시고 아주 잘못 드셔서 그랬는데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절제하는 생활은 그게 물질이 됐든 식탐이 됐든 성적인 것이 됐든 경제적인 것이 됐든 환경적인 것이든 절제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래 참고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하고 오래 참는 이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두 가지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의 선조들이 지켜온 좋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결국 저기 식생활이라든지 그것도 막 이렇게 많이 먹지 않고 소량 먹으면서 절제하고 그런 것이 100세를 누리시더라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기 아주 고향이 밥채로 조금만 드셔요. 젊었을 때나 나이 드셨나 그러니까 그렇게 장수를 하시고 정신도 똑똑하시고 뭐뭐 뭐 치매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100세로 사시고 그 외할머니도 그러세요. 그렇게 많이 뭘 많이 드시지 않고 절제하면서 조금씩 뭐 체질적으로 많이 드시지 못하지만 그렇게
무엇이든지 그냥 풍성하게 많이 소비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고 필요 없는 데를 사방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매연 뿜고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거 우리 인간을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든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오늘 어떤 간증 사이 99번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중에서 오래 참고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한 가지라도 경제적인 뭐 쓰레기를 좀 덜 배출하고 차를 좀 덜 운행한다든지 또 음란 쪽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바란스를 맞게 절제하고 하면서 자기 그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그런 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가정 사이 99번은 오래 참고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